메타인지가 뭘까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 자신을 알라로 출발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면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나를 안다라는 거. 그럼 나를 안다는 건 어떤 거냐?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남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럼 남들의 시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붙어요. 한 줄이 더 붙어요. 나 자신을 보는, 내가 보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남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떠한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평범하게 생긴 나. 근데 나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착각의 필터가 있어요. 과장의 필터. 그러면 잘생긴 나가 있어요. 남들의 시선, 실제 시선, 관심 없으며. 근데 내가 보는 남들의 시선, 수줍어서 말을 못 걸면 되는 거예요. 총네 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 생각의 필터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게 우울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게 조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우울했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조증 증상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막 은밀하게 혼자서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기력감, 그렇게 해서 우울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다막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공격성 이런 것을 띠는, 이게 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좀 과장된 부분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를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인칭입니다, 1인칭. 1인칭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소설에서도 나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상대의 생각도 알수 없고, 또 하나, 내 표정이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또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대화를 해보고 상대 반응을 보면서 또 계속 경험을 하고, 이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타인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의 생각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느냐? 안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상대 말을 듣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상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청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메타인지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제가 대화를,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너 자신을 알라 해서 제가 이제 그 메타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자기와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쳐보시면, 아, 100점 같은데 막상 결과 나오면 50점이고 막 그렇잖아요. 반대로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막 상위권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무언가 공부를 할때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수준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더 맞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메타인지력이 없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틀려버리는 거죠. 혹은 내가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뭐 메타인지 공부법 이런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계속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개개인이 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시험 어떤 걸 외울 때도 한번 외우고 가리고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외웠나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메타인지 공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얼만큼 아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하는 것. 스스로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 메타인지 대화법은 뭐예요?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 이 훈련법, LBC 활성화에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줄기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하기엔 좀 길어지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만 좀더 할게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지식이에요. 내가 뭐를 얼만큼 아는지를 아는 것.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면 아는 거죠. 나 이거 몰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만큼 아는지를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차 지식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거는 뭐 메타인지에 조금 더 경험이 포함돼야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 지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타인지는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얼마만큼 알고 모르는지를 알고, 두 번째, 그래서 얼마만큼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결국 지도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내가 목적지까지 얼마만큼 걸릴지, 얼마만큼 노력을 들여야 될지를 계산해보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길을 찾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메타인지가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는 방식을 메타인지 형식으로 바꾼다. 그건 가능한 거죠. 중간중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메타인지 공부법 혹은 메타인지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방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시험 전날 힘들잖아요. 굉장히 괴롭고. 그 힘든 이유가 뭐예요? 테스트 받는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테스트가 없으면 아는 거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슥슥슥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과정보다는 편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 타격이 없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려운 겁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괴롭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든 일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안 보이게, 정말로 안 보이게 감출 수 있으면, 물론 감출 수도 있고 다른 강점을 보임으로써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단순히 그냥 눈을 돌리는 걸로 끝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메타인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온전히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대해야 그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높인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객관적 위치,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말 그대로 내가 정말로 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내가 남들에게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피드백을 정말로 진실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나가는 방법. 방금 말했던 그 메타인지 공부법이라든가 스스로를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몸에 좀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훈련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쌓을 때 내가 이걸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체크는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읽다가도 덮고 아, 이번 장에서 무슨 내용이었지? 그 내용 중에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략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런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면 그게 안 되고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냥 중립적인 자세에서 상대가 저 말을 했구나. 아, 저건 어떤 감정에서구나.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이 워크샵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점을 가지고 좀 도움을 드려요. 이번 주에 워크샵에서는 이제 이 수업을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정규 강좌에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온라인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실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